입장을 좀 찍고. 이거 이거 국민 유공자 팬분들도 계시네. 이쪽으로. 이곳에서 오진 공을 받았고 탄압을 받았던 장소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의 독립 정신을 더욱더 갈구닦은 곳이고 박정희 이승만 독재에 맞서서 민주의 의지를 더욱더 굳건했던 장소입니다. 이 뜻깊은 장소에 온 것은 1966년 밀수 왕초로 박정희를 고발하고 규탄하는 연설 때문에 다른 취재선을 넘어섰다. 요 입구에 있는 독방에 갇힌 것을 제가 기리면서 노제를 이루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항일 독립투사 먼저 가신 민주인사 특별히 장준하 선생님을 위해서 잠시 용령으로 노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두 분의 초도에 말씀을 드릴 시간을 통일부 장관이시고 좀 있었고 한양산 선생님이시고 서부 장관이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말을 길게 하고 싶어서 어려운 일을 써봤습니다. 40년 선생님 학병으로 강제 진급되어 중국 전선에 일제 총알로 끌려갔습니다. 선생은 다른 학병공부와 함께 일본 병원을 탈출하여 한국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장선생은 김준엽 동지, 윤경빈 동지, 김우전 동지, 그리고 저의 장남인 박상현 동지 등 30명과 함께 중국 서주에서 중경까지 그리고 이분 사업까지 주고 헌난했던 천민이 다음 대장정이 나셨습니다. 김창도수의 대장정이었으며 반면 모르게를 들어갔다는 대장정이었습니다. 이 장정은 한국 통일부가의 큰 편의를 부르셨습니다. 일제가 속도하던 장정에 오염됐던 이수만의 모친에게 더욱 결과서를 나했습니다. 대부분께서 흉탄으로 쓰러지시고 조국에보다는 더욱 고착되는 비교의 현실을 장선생께서는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어 동독 상당의 아픔이 아직도 내내 가슴을 짓누르고 있을 때 선생께서는 올간 사상을 통해 우리 민족과 계례가 마땅히 나가야 할 정신적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승만 문민독재가 7일 세력의 협력으로 날로 부패해가고 날로 독선적으로 시작했을 때 사상계는 한나도 올간 잡지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민족 광복과 조국 민주화를 향한 또 하나의 빛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문민독재가 박정희 독재로 바꾸시면서 참으로 역대도 광복군 장준하 선생은 일본 장교 박정희 소장과 전면 충돌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분한 일이었습니다. 선생은 박정희 정권이 삼선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을 획책할 때 그리고 유신체제 출범을 계기로 총통제 같은 영구 집권을 구체화해가는데 광복군의 그 불타는 애국심으로 박정희 정권에 더 용기 있게 맞서 싸웠습니다. 지금은 우려하는 이것도 진기로 위반하고 선생은 1974년 15년 형을 받고 억울하게 옥상으로 됐습니다. 명보석으로 출소했지만 유신체제가 더 그 광기를 뿜어내던
1975년 8월에 선생은 호련이 경기도 포천 약사봉 아래서 시신으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기자님이십니다.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나요. 기자님 저쪽 방향으로 마이크 대세요. 신문 선생이 선언했던 각기 광복 대장전과 대방민주와 장정인을 이렇게 흥황하게 끝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유식체제는 서둘러 선생의 추락서를 반영했지요. 그런데 정말 기회가 생긴 틀로 나왔습니다. 진실의 자리 폭발이 예술과 사건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지난해 8월 그러니까 지하에 묻힌 지 37년 만에 선생께서는 무덤을 박차고 나오셨습니다. 지금 세원령의 몸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요 소장을 위해 가족들이 병원을 열어보았습니다. 그곳에 선생의 주제 보는 입을 열어 타살을 뗀 흔적을 마치 모두에게 와서 꼼꼼히 살펴보란 듯 저희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니, 37년간 은폐되었던 진실이 마침내 청천된 것처럼 소리치며 저희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 있는 노랍사의 감식들과 선생의 죽음의 진실이 마침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37년간 저희들은 그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고 너무 일찍 체념하기도 했고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는 용기가 부족해서 신문을 찍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지하에서 37년간 가위 눌리듯 소리쳐 외치셨는데 저희들은 그 진실의 의견을 듣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진실을 말하지 않을 때 저 돌들이 진실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선생의 그 두개골이 그 진실의 돌이 되어 병력처럼 외치는 듯 합니다. 도대체 누구의 돌망치가 선생의 돌을 그토록 선명하게 동그랗게 함부를 시켰을까요? 먼저 한국 광복군을 토벌하는 일에 광복이었던 일본 대북 군대 같은 폭력세력이 떠오릅니다. 바로 그들이 그 돌망치가 아니겠습니까? 민족 군단을 고착 강화시키면서 정치세력권을 정치권력을 독점했던 반민족적 세력이 바로 그 돌망치가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자유권적 기본권과 생명권적 기본권을 존중해주면 부패된 권력을 더 이상 지탱할 수 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했던 반민주적 세력이 바로 그 돌망치가 아니겠습니까? 사상이 같은 민중의 등불 역할을 했던 혈의 월간지를 증오하고 두려워한 반치성적 반민주적 세력이 바로 그 돌망치가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불거벗은 권력으로 진실을 얼마든지 쉽게 훼손할 수 있고 그 진실을 깜짝같이 영원히 숨길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 자기들끼리 이때 되며 신나했던 정치 테러리스트들이 바로 그 도망치 아니겠습니까? 이제서는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국가가 장선생 사망의 실제를 이제는 밝혀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선생님의 그 깨질 두개골의 외침에 정부는 정의롭게 대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선생의 조용한 그러나 처절한 전두가 자유, 정의 그리고 평화를 갈망하는 땅의 모든 계절의 합성으로 힘차게 이어질 것입니다. 정부가 소상하고 공중하게 진실을 밝힐 때만 선생의 억울한 죽음을 애통해하는 모든 땅의 씨알들이 새 정부를 믿고 지지할 것입니다. 진실 규명만이 용서와 화해의 새 시대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선생은 더욱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임신은 흥으로 나서 그의 영의 몸, 그 사회의 몸, 그 역사의 몸은 깨라와 함께 영원히 살아있으실 것입니다. 분단된 조국이 평화와 공유로 하나가 되기를 온몸으로 마음으로 갈망하는 모든 계례의 마음속에 선생은 시끄럽게 살아나고 계십니다. 선생께서는 이 노래의 신이 오시게 되기를 손을 잡으시고 민원의 해방과 광고를 신문을 위해 새로운 대장병을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늘에서 그 딱딱한 돌대기를 배신하시고 선생을 선호하는 혈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따뜻하고 부드러운 대기를 주시고 누가 선생님을 죽였습니까? 어떻게 죽였습니까? 그 무덤 앞에서 친일파, 독재자, 특별히 박정희 책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진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선생님을 결의의 장으로 모시고 우리 민족의 영원한 등불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만이 아닙니다. 교수가 잡혀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잡혀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많은 이 땅의 청년들이 군대에 가서 속이 의문을 나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그 죽음의 진상조차 밝혀지지 않고 있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선생님의 문제를 밝히는 것은 비단 장준하 선생님의 진실을 밝히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한이 많고 눈물 많은 온 유가족의 그 고통을 덜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못하고 죽은 이 땅의 민주주의사 항일 독립 투사에 대한 우리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을 전국 민족 민주유가의 쪽 협의회 회장 배은신 선생님을 모시고 두 번째 주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고 타살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심 갖지 마시고 분명히 타살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접했습니다만은 아직도 누가 시켰는지 누가 돌아가시게 만들었는지 그걸 모릅니다. 그래, 그 부분은 산 또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밝혀주시야만이 이런 억울한 죽음이 이 세상에 두 번 다시 안 생길 것이다. 아, 이런 거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릴 필요는 없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장 선생님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수입자는 얼마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의 전체입니다. 여기 이 자리가 그 국민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편안히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연결하실 것을 믿고 자 여기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대형심 어머니 모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화 주시라고 청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이 죽고 나서 사는 게 아니다. 그 마음. 구속된 사람은 나오기라도 하는데 암살되고 죽어간 사람들은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셨던 옥방에 선생님의 작은 명정 그리고 유가족들 국민대책위 대표자를 잠시 돌아 나온 순서를 받고 파주 안장지로 떠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만장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 또한 거기에 당신들 연관이 있어서 소장하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줄을 압니다. 그러나 저희 국민대책위에서 간곡히 부탁드린 것은 앞으로 사업 중에 장경화 선생님 운영관이라든지 저희가 역사적 자료를 모으는 여러 가지 특성화된 팀장입니다. 그래서 아니나 저희 대책위에서 잘 소장하고 앞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적 가치로 역사적 사료로 남겨주셨으면 하며 저희가 듣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아마 이 오늘 지금 66년대 처음 독방에 마친 것을 바라시고 이 분들이 저쪽으로 향해서 나왔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때의 진행자들 대화를 좀 응원해주시기 바라고 국민대책위를 대신해서 최진영자 유린조야 오늘 이렇게 긴 노제 몇 가지 함께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파주 안장집까지 같이 꼭 가셔서 선생님 가시는 마지막 주로 진심으로 수고하는 덕분에 감사합니다. 네, 장경화 선생님 별장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 감사드리고요. 바로 파주까지 충전 안 됐어요. 일단 가셔도 되니까 이동하세요. 뺄게. 안 돼. 나도 여기 처음 와보는데. 뼈대야 할 수는 계시나? 그거 오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태풍님 아까 봤어. 아 오늘? 시청자도 43명이죠? 70명. 아 43명 처음부터만? 오지. 69년대
앉으세요. 여기 서있으면 안 돼요. 앉으세요. 폐쇄시키기 위해서 독방이 되게 좁다. 국민운동을 펼치시다가 긴급조치 1호가 3호가 1호 징역 15년형을 받고 이곳 세대문 들어서 이 감방에서 독방에서 2년 가까이 아마 계셨던 걸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은 여러 명이 있는데 호텔이라고 한데 여러 명이 있는데 간식이 저쪽에서 20만 이 안에서 다 세수면 차 호텔이 그 독방 반대입니다. 되는 좁은 공간으로 일제가 애국지사들에게 육체적인 고문과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주기 위해 설치한 독방이다. 일제는 항일 독립 운동을 탄압하고자 애국지사들을 악랄한 고문과 혹독한 수용생활로 억압하였다. 특히 애국지사들을 특수범죄자로 분류하여 전기와 경비도 없고 햇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이러한 독방에 투옥시킨 후 고문과 폭행 등 가진 악행을 일삼았다. 왜 안에 강단이 있다고? 나오시면 들어볼게요. 진짜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 독방이 세 개 있네요. 현재원 출정. 현재원 출정?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가 장준호 선생님 계신 곳인가 보다. 여기 독방. 반대 시국선언문을 읽고 있다. 옆에 사상가이자 CR의 소리 발행인 함석헌 선생님이 자리 잡고 있다. 윤보선 대통령 선거 유세장에서의 3선 개헌 반대 연설하는 장준하. 사상계 시설 1965년 대일 굴욕 외교 반대 투쟁 강연장에서 제야 대통령으로 불린 장준하 선생의 삼성 개헌 반대 투쟁 연설과 1973년 12월 24일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 100만인 서명 운동 하셨죠? 이야기 이게 뭐지? 목사 문혁 회통은 감방한 위급한 상황을 간수들에게 알리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도 햇빛이라도 보이네요. 아, 햇빛이 안 보이는 데도 있어요. 저기 독방은 아예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쪽은, 저쪽도 보이긴 보이는구나. 1973년 9월 함석헌이 경영하던 충남 묘산 구하 고등 국민학교에서 앞줄 가운데 왼쪽 함석헌, 오른쪽 장준하. 양일동 민주통일당 당수와 손을 잡은 장준하. 육군 제1년 2훈련, 육군 제2훈련소에서 사병의 부식을 검식하는 모습 가운데가 장준하. 공군 부대를 방문하여 비행을 한 후의 모습, 오른쪽이 장준하. 군 부대를 방문하여 내무반을 둘러보는 모습, 맨 오른쪽이 장준하. 시청 앞에서 벌인 삼성 대원 반대 시위, 앞에서 세 번째 장준하. 여러분 깨어나시오. 이 나라 이 민족 이 역사를 우리 손으로 지킵시다. 빨리 가야 돼. 장준하 민주화 운동을 한번 볼까요? 온몸으로 민족의 문제를 안고 씨름하여 살아간 그의 뜨거운 가슴,
고요하면서도 단호한 그의 몸가짐을 비켜보면 그의 사당의 평가 같은 건 권불과도 같은 것이다. 장준하의 친구 문익환. 국방부 국정감사 모습 조한배 장준하. 국회의원 시절 경제과학분과위원회와 국방분과위원회 소속. 이 태극기는 유명하다고. 문 목사님 모랑 묘지에 옥중 생활 여기 1970년대 감옥 문을 연 사람과 사람 장준하 긴급 조치 1호 위반죄에 대해 2013년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소회. 민주화 염원 짓밟은 박정희 군부 독재 유신 정권에 맞섰던 진짜 애국자 장준하 선생님하고 백 저기 갑자기 말 백 백 선생님 예, 두 분이 가셨죠. 옥중 생활 온몸으로 민족의 문제를 안고 씨름하여 살아간 그의 뜨거운 가슴 고요하면서도 단호한 그의 몸가짐에 비켜보면 그의 사상의 평가 같은 건 건불과도 같은 것이다. 백기환 선생님 네. 1974년 유신철폐 개헌 청원 서명운동으로 긴급조치 1, 2호 위반 군사법정재판 1967년 4월 대통령 선거 기간 중 국가원수 모독죄로 구속된 장준하 1974년 12월 심장협심증과 간경화 증세 악화로 형 집행정지로 출소하는 장준하 선생에게 병세를 묻는 함석헌 선생님 옥중생활 들어간 거예요. 재판정에서 언제나 굴하지 않고 당당했던 장준하 선생. 대통령 선거 위반 혐의로 수감된 후 24일 만에 출소. 1967년 6월 제가 태어난 때네요. 서울 동대문 을구 국회의원 선거에 옥중 출마하여 당선된 후 병보석으로 출소하는 장준하. 박정희 대통령은 밀수왕초란 발언으로 구속되기 전 가족과 인사. 맹신하는 거예요. 김영삼 정권이 들어선 1993년 장준하 선생 사인 규명 진상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본격적으로 음문사가 공론화됐고요. 이 사진은 1975년 8월 명동 성당에서 장례 미사입니다. 이 사진은 1975년 8월 17일 경기도 포천군 이동 약사봉에서의 음문사 장례식 장면. 이번에 나온 뼈. 그 사람들은 장관이 돼서는 안 될 놈이야. 사실은 교도소 갈 놈들이야. 예? 전부 행령, 뭐 탈세, 군대 군비필, 뭐. 아 그래. 참. 여보세요, 김청문회 한번 보셨어요? 함석헌은 뒷날 장준하의 죽임과 관련된 김대중에게 이렇게 말했다. 장준하는 김대중과 화해한 것이 죽음을 불러왔어. 저놈들이 둘이 합치면 어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 둘 중 하나는 죽어야만 했을 것이야. 내가 결혼을 해봐갖고요. 자식에 대한 사랑, 남편에 대한 일을 해봤으면 조금 나셨어. 장준하는 감옥에서 1975년 8월 17일 날 돌아가셨네요. 장준하는 감옥에서 나온 후
건강을 위해 자주 등산길에 올랐다. 이때 주로 수행하는 동행자가 백기현과 이철우였으며 필자도 간혹이었다. 협심증이 있는 장준하는 항상 비상약을 갖고 다녔으며 옆에 수행하는 동지에게 비상약이 어느 주머니에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기도 했다. 그는 태백산에 올라 조선 땅의 주맥을 짚으며 문수봉 가는 길에 호젓한 숲의 터널을 즐겼다. 산 정상에 오르면 맨 먼저 북쪽을 향하여 통일을 염원하는 음령을 올리고 애국가를 힘차게 부르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중국 대륙에서 조국 광복 운동을 하던 때를 회상했음인지 광복 군가를 부르기도 했다. 때로는 젊은 동지의 선상에 따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읊조리는 적도 있었다. 그런데 마해 1975년 8월 17일 마지막 가는 무더위가 발악을 한 날이었다. 매주 동행했던 이초루로부터 하루 전날 필자에게 연락이 왔다. 8월 17일 일요일은 영상 36도까지 올라가는 폭설하고 해서 장선생과 상의했더니 하루 쉬자고 합니다. 이날 우리는 장선생을 모시고 가던 등산을 포기하고 친구 몇이서 수락산 숲속 개울에 발을 담그고 하루 종일 낮잠을 즐기다가 내려왔다. 그런데 쉬자고 했던 장준하는 혼자서 산에 갔던 것이다. 아니 혼자서가 아니었다. 그의 동행한 친지는 백기현도 이철우도 전대열도 아니었고 김희로 시인이고 현재 평화신문 부산지사 근무하고 김용환 현장 목격자 그리고 김용덕 당시 호림 산악회장이었다. 이날 등산은 안내등산 전문 산악회인 호림 산악회 측에서 알선했으며 이들 세 사람은 모두 장준하와 잘 아는 처지였다. 다만 현장 목격자 김용환만은 장준하가 9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했을 때 호련이 나타나 자원봉사를 시작한 인물로 친밀도의 뿌리가 약했고 선거 당시 함께했던 지구당 간부들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그 정체가 다소 의심가는 점이 많았었다고 한다. 그러나 선거에 패한 후 김용환은 어디로 갔는지 헤어져 버렸는데 공교롭게도 몇 해 만에 이날의 등산에 동행했고 더구나 장준하의 최후를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 되어 세인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아니,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용돈을 쓰시죠. 누구시지? 김대중과 장준하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했어. 1975년 10월 49제를 맞이하여 장준하 추모의 밤에 참석한 제야 인사들. 함석헌과 김대중 등의 모습이 보인다. 타살을 확신한 함석헌은 장준하가 김대중과 화해하고 힘을 합쳤기 때문에 박정희 입장에서는 김대중과 장준하 둘 중에 하나는 죽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네, 파주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